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4.3 언론상 시상식이 지난 16일에 있었습니다. 영예 대상 작품은 KCTV 특별기획 땅의 기억이 선정이 됐는데요. 수상자들은 수상에 대한 기쁨도 잠시 최근에 새 정부가 역사 인식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KCTV 제주방송의 특별기획 땅의 기억이 제주 4.3 평화재단이 제정하고 한국기자협회와 제주도 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4.3 언론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별기획 땅의 기억은 4.3 당시 초토화되어 사라진 중산간 마을의 실태와 허술했던 정부 주도의 재건 사업, 이로 인한 후대들의 조상 땅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갈등으로 또다시 무너지는 마을 공동체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4.3 과제 가운데 그동안 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좀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수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신문 출판 부분 본상의 영예는 한겨레 신문 제주 4.3 70주년 기획 동백의 묻다에게 돌아갔습니다. 동백의 묻다는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연재된 기획 보도로 1947년 3.1 발포 사건 등 4.3의 원인과 배경부터 현재 진행 중인 4.3 수형인 재심까지 균형감 있는 취재와 각종 사료 분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 영상 부분 본상은 4.3과 조작 간첩 사건의 연관성을 재조명해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과 지속적인 감시 역할의 필요성을 알린 KBS 제주방송총국 K-탐사팀에게 대학 부분 신인상은 9장의 천장 취재 사진을 화두로 국가폭력과 재심 그리고 희생된 여성 등을 다룬 중앙대학교 교지 특집 기사를 실은 김영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뭐 미군정의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성들의 피해나 아님 제주의 회복과 재건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 같은 걸 많이 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 조명하고 좀 더 전달하는데 많이 힘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나 언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최근 새 정부의 역사인식 퇴조 움직임 속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4.3 언론상 시상식을 계기로 우리 현대사의 제주 4.3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땅을 빼앗긴 분들의 이야기는 제주 4.3의 비극을 밝힐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학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커다란 과제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4.3 언론상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보도되거나 방송됐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29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